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할까요? 자, 미래에셋증권 김충현 수석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했고요. 아, 사실 제가 이제 2021년도에 제가 사실 운용성과 꽤 좋았던 편이었는데 네. 제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은 기여를 준 게 임플란트 관련주였어요. 제가 임플란트 그래요? 관련주를 거의 100억 가까이 사서 되게 많은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그때 네. 위원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사실 단언컨대 국내 네. 의료기기 관련 애널리스트론 압도적인 원탑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고요. 아마 오늘도 굉장히 좀 인사이트 많이 얻을 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양념을 하면 또 많은 정보가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약간 계좌 이체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들어보시고 오늘 꽂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마지막 정리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하면서 듣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책을 또 한번 보게 됐는데 책을 이번에 내셨나봐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 2월달에 또 제가 책을 이제 두 번째 책을 냈고요. 네. 글로벌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 네. 투자 전략. 뭐 오늘 나오는 내용도 이제 어느 정도 다룰 내용인데.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네. 뭐 돈은 아깝지 않으실 거다. 아, 알겠습니다. 저 자부심. 자신감 있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먼저 시작할까요? 사실 네. 오늘은 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시장 상황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연초 들어서 뭐 좋은 섹터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작년에 가장 많이 관심을 받으셨던 영역이 이제 디지털 헬스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이게 큰 그림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과연 디지털 헬스가 과연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던 건가 네. 아니면 지금 큰 그림적으로 봤을 때 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화면을 한번 봐야 되나요 혹시? 네네. 그럼 네. 바로 시작할까요? 네,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본론 저희 좋아합니다. 그냥 바로 훅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그냥 기본적으로 되게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조금 이제 큰 그림을 잡아드리는 목적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좀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팬데믹 때 이제 디지털 헬스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차트는 이제 미국에 있는 원격 의료, 그러니까 전체 의료 중에서 원격 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지금 뭐 피크 대비해서는 내려왔지만 대략 한 4-5% 정도 차지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은 뭐 거의 10배 이상 상승한 거죠. 야. 팬데믹 때는 뭐 거의 0.4% 정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원격 의료라는 테마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규제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우리나라에서조차 네. 사실 지금 최근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확진되셨던 분들은 지금 원격 의료 아마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직 네. 안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처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원격으로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원격으로요? 네. 그래서 실제로 원격 의료가 실제로 시장이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디지털 헬스 같은 경우에는 태동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VC라고 하죠. 네. 벤처 캐피탈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지표를 보시면은 네. 작년에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성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죠. 위원님 근데 여기에서 아마도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원격 의료란 단어는 굉장히 좀 익숙하시고 실제로 네. 이닥이나 뭐 텔레닥 이런 게 익숙하실 텐데 디지털 헬스라는 게 영어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좀 친숙하게 느껴질까요? 디지털 헬스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는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원격 의료가 디지털 헬스 안에 들어가는 하위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헬스케어 안에서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걸 디지털 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뭐 데이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뭐 세 가지 분류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좀 접근성을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해주는 것. 그래서 원격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일부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솔루션을 이제 제시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도 원격으로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AI나 아니면 뭐 로보틱스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의료를 더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AI를 활용해서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이제 의료적인 것들을 이제 강화하는 것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의료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산업은 지금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 없이 역시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어요. 저는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디지털 헬스를 보실 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뭐 제약, 의료기기, 뭐 헬스케어는 분야를 상가 막론하고 미국이라는 단일 국가가 거의 40%에서 50% 정도 되는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네. 뭐 미국 인구가 3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안세가 네. 지금 저 선에서 미국을 계속 잡고 있었는데 미국이 없어가지고 네네. 이거 잘못 나왔나? 근데 저 위에 있네. 네. 아 그러네요. 압도적이죠. 네. 아 제가 계속 찾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미국이. 이 네. 장표는 굉장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야 대박이다. 미국이 3억밖에 안 되는데 네. 전 세계 40%를 차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Q가 아니라는 거죠. P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GDP가 의료에 투자하는 비중이 대략 한 7에서 8% 정도 됩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조금 더 낮은 편이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7%가 나와요. 이게 이제 미국이 헬스케어 산업이 큰 이유예요. 그럼 왜 이렇게 크냐면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료 가격을 이제 그 시장 경제에서 결정하지 않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하지 않는데 미국은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원조답게 의료 가격도 시장 경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함을 제외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 해결 방법 역시 자본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정책적으로 가격을 낮춰라. 물론 네. 이런 방법도 쓰려고는 하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디지털 헬스라는 개념은 굉장히 유용하게 가격을 낮추면서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툴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국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장표와 더불어서 네. 디지털 헬스 자체는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이 표에서 네. 그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미국 좀 일찍 죽을까요? 평균 수명이 그게 이제 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돈을 이렇게 쓰는데 네. 과연 이렇게 평균 수명이 낮은 게 이게 문제가 이게 말이 되느냐? 실제로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네. 투자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되게 좋은. 네. 좋은 관점이죠. 굉장히 날카로운. 굉장히 날카롭죠. 네네. 네, 제가 채팍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네네. 네. 그런데 이렇게만 들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산업인데 네네. 지금 이제 표를 보여드릴게요. 아마 지금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지금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좀 아프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주가를 보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림이고요. 실제로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초반에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았죠. 제가 뭐 따로 S&P 500 인덱스를 놓진 않았지만 헬스케어라는 테마 안에서도 독보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21년을 들어서면서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보면 펀더멘탈적인 우려를 많이들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서서 이제 설명드린 이유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사실 산업의 어떤 테마를 훼손시킬 만한 이벤트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업은 여전히 잘 성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초기 산업이다 보니까 좀 매크로 환경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센티멘탈에 대한 공포에 의한 센티멘탈 악화가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디지털 헬스라는 거를 최대한 조금 나눠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류를 좀 혼자서 좀 해봤거든요. 네. 해보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방향성은 좀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그래도 선방을 했던 세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웨어러블이라는 영역이고 또 하나가 의료 복합체. 그러니까 이제 의료를 가지고 병원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그 파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의외로 선방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올해는 사실 다 어렵기 때문에 좀 올해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놓고 보면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시작을 하면서 디지털 헬스라는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산업의 어떤 동력이 이제 웨어러블 즉 의료기기와 그리고 의료 복합체 이제 저는 이거를 의료 인프라로 보거든요. 네. 이 의료 인프라에 대한 결합으로 이것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혹시 저
디지털 헬스 그러니까 웨어러블과 의료 복합체가 네. 만약에 저렇게 이제 어떤 산업끼리 합치게 되면 저걸 네. 기술주라고 봐야 되나요? 헬스케어로 봐야 되나요? 헬스케어죠. 그 헬스케어요. 그래도 굉장히 또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요즘 융합이 이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제 헬스케어도 이제 분류가 나눠져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뭐 소개드릴 기업 중에서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영역 쪽에 속합니다. 매니지드 케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딱 집어내셨던 것처럼 네네. 이 산업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과연 이 기업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이슈는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웨어러블이 아까 막 선전하는 거 보니까 저 때는 저게 혹시 IT로 보지 않았나 시장에서 네. 그래가지고 조금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버틸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의료 목적의 웨어러블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의료기기로 보는 네. 걸로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디지털 헬스라는 것들에 대한 테마가 죽었다 뭐 이렇게 보기 너무 시기상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흐름이 흘러갈 때 네. 점점 이제 플랫폼 기술이나 뭐 데이터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텐지블한 성질을 갖고 있는 의료 기기나 의료 인프라들과의 이제 융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 이제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 세부적으로 이제 강론을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 그 웨어러블 즉 의료기기라고 이제 더 포괄적으로 보면 의료기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 의료기기가 있음으로써 장점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위 적응증이라고 이제 이쪽 영역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적응증이 훨씬 넓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역적 확장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ROI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 이런 효율성이 개선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이 기기를 갖고 있으면서 이런 세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이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그 원격 의료 측면으로 봤을 때 이 팬데믹에서 가장 부각이 됐던 진료 영역이 뭘까를 보면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제 소위 비헤이비어 헬스라고 부르는데 정신 건강입니다. 정신 건강이요? 네네. 요게 실제로 원격 의료에서 진단 영역 중에 거의 뭐 많을 때는 60% 이상이 정신과 관련된 질환이에요. 저는 완전 정신 건강은 네. 사람끼리 만나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완전히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오히려 저게 제일 네. 이유가 두 가지가 네.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거를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네. 네. 그 비대면으로 바꿨을 때 전환 장벽이 제일 낮아요. 생각해 보시면 전화로 하는 거랑 만나서 하는 거랑 그 전환을 할 때 그 바뀌는 게 거의 없거든요. 대면 진료랑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진료를 하려고 하면 검사도 받아야 되고 네. 뭐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오히려 되는데 그러네요, 진짜로. 그런 부분이 있고 오히려 정신 질환이란 부분 때문에 대면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 원인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증상이 굉장히 특히 미국에서는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 건강 영역 자체가 팬데믹에서 원격 의료를 이제 밀어 올린 이런 하나의 주된 적응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산업이 커, 이게 실제로 시장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이 시장을 15조 정도, 16조 정도로 보거든요. 16조 원 정도로 보니까 네. 굉장히 규모가 큰 거죠. 네. 그런데 해자를 구축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는 게 어려운 게 왜냐하면 정신 질환을 하는 플랫폼 회사의 차별점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뭘까? 이게 잘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장표 중에서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그나마 이 두 개 업체가 규모의 경제를 구축한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조차도 이게 1등 텔레닥하고 2등으로 구분되는 회사랑 규모가 거의 5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들보다 작은 회사들은 더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큰데 시장에서 압도적인 플레이어가 나오기가 힘들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네. 텔레닥은 왜 주가가 빠지는 걸까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네, 설명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하면은 오늘 아마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성토가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코로나가 해소될수록 적어도 코로나 블루에 의한 수요는 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원격 의료라는 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신 질환을 제외하고 어떻게 더 범위를 확장시킬까, 이거에 대한 논의가 포스트 코로나로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원격 의료는, 아까 그러니까 의료기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죠. 아마 이제 그 CES라는 그 행사를 다들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올해 2022년 CES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CES에서 가장 중요한 그 행사 키노트 스피킹이잖아요. 이제 기조연설인데, 여기서 역사상 최초로 헬스케어 기업이 키노트 스피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아마 익숙하진 않으실 텐데 에보트라는 회사예요. 에보트. 네, 티커로는 ABT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에보트라는 회사가 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왜 왔을까라고 봤었을 때 저는 이 지금 말씀드린 그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디지털 헬스로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만 의료기기 사업 자체가 거의 뭐 130억 달러가 넘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조 정도를 의료기기에서 버는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아마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의료기기 사업부인데요. 여기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영역들은 어떤 영역이냐면 이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한 만성질환과 관련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들은 뭐냐면 인체에 삽입하는 장비들이에요. 삽입하거나 부착하는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일상생활에서 병원과 혹은 일상생활을 연결시키는 그런 식의 진료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진료의 범위가 정신질환이 아니라 만성질환 영역으로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이게 이제 그림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팔뚝에 붙어 있는 요 동전 사이즈만한 요게 이제 그 혈당을 측정하는 웨어러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혈당을 측정할 때는 이제 피를 내서 이제 혈액을 이제 재야 되는데 이 기계를 부착해 두면은 계속해서 혈당 정보가 나와요. 5분에 한 번씩. 아, 피를 안 내고도? 네네. 그냥 부착하고 14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정보가, 그러면 이분이 왜 이 그 핸드폰 같은 걸 들고 있냐면 그 정보가 핸드폰으로 가거든요. 네. 핸드폰으로 가서 지금 혈당 레벨이 위험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원격 의료 플랫폼을 연결시켜버리면 병원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병원이랑 또 이제 그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그 뉴로 모듈레이션이라는 건데 이제 몸에다가 그 자극기를 심습니다. 심어요? 네, 자극기를 심어요. 자극기를 심어서 그 자극을 통해서 뭐 만성 통증이나 아니면 운동 이상 장애, 뭐 파킨슨병 이런 걸 치료하는 장비예요. 그거를 이제 요즘에는 전자약이라는 표현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이거를 장치를 연결돼 있는 사람이 이렇게 원격 의료 플랫폼에 접속을 하면 의사가 그 강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그러면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이 환자의 그 치료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약간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네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요. 이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여기도 한 3, 4개 업체가 되게 큰데 이 3, 4개 업체가 연간 거의 한 2조 정도 되는 매출이 일어나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은 저희가 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많이 하는 영역이고 저는 의료기기 영역 중에서 이쪽 이 신경조절 치료 분야는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영역이라고 보는 영역입니다. 조금 낯설긴 하네요. 저도 저조차도 조금 낯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디 원격에서 내 몸을 조종한다라는, 아니, 조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물론 제가 아파서 이제 심은 거니까, 근데 뭔가 그런 느낌이 불안하죠. 불안하죠. 혹시나 갑자기 시도로 전류를 너무 많이 올리면 눌렀어 나를. 근데 지금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강의를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런 산업 분야를 통해서 아 이게 연결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하면 정신질환 내지는 응급질환 주로 이런 쪽으로 원격 치료가 활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기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범위 수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혁신이네요. 어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텔레닭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예. 아유, 네. 기다렸습니다. 네. 텔레닭이 이제 예전에 리본고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어요. 네. 리본가 한 벌써 이것도 뭐 몇 년 됐네요. 리본고라는 회사를 왜 인수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리본고라는 회사가 원래 하던 플랫폼이 뭐냐면 만성 질환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의 서비스를 구독을 하면 집으로 혈당 측정기랑 이런 걸 보내줘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코치가 코칭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라. 네, 운동해. 좀 이렇게 단 거 덜 먹어.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어요. 보시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이 텔레닭이 인수한 이후에 이제 실제로 인수에서 반영이 된 거는 2020년 4분기부터인데요. 네. 원격 의료 이용률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월 구독료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그러네요. 만성질환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닭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이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 자체는 저는 뭐 이렇게 텔레닭이 1위 업체인가요? 미국에서는 원격 의료 중에서는 1위 업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원격에서는 1위 업체. 네네. 아.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보여드린 표 중에서 이제 뭐 되게 그 좀 복잡한 표일 수도 있지만 네. 결국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생명과 연관이 크면서 위험한 것들을 원격으로 하거나 집에서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암 수술이나 아니면 뭐 관절 수술 같은 걸 집에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먼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적어도 이게 당장 생명에 위급하지 않으면서 네, 여기서 침습도라고 하는 거는 몸을 쨘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을수록 몸에 가하는 부담이 적다는 거죠. 이런 영역들은 원격 의료 쪽으로 굉장히 그리고 디지털 헬스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만성 질환이에요. 네. 당뇨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이런 쪽에서 이제 앞으로 고령층이 증가할수록 심장 쪽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기를 통해서 네. 뭐 신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여러 가지 적응증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진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해외 확장이 용이합니다. 이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저희가 그 내수 비즈니스만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뭐 미국이나 중국처럼 압도적으로 내수 시장이 크다고 하는 나라 외에는 사실 주기가 어렵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의료 플랫폼들 이제 원격 의료 같은 의료 플랫폼들은 해외 진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규제로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규제가 안 막혀 있다면 저희가 미국의 텔레닭을 이용해서 미국 의사랑 진료를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중국 의사한테 갈 수도 없고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서비스들은 대부분 규제로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어렵다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텔레닭 같은 경우도 이 팬데믹 때 이 구독자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증가세가 둔화됐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인구가 3억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뭐 공범이나 사회 약자는 또 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린애들도 빼야 되고. 근데 지금 거의 뭐 8천만 명 정도가 고객이거든요. 8천만 명? 네. 미국 사람들 웬만하면 지금 사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자꾸 더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해외 진출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거죠. 이 플랫폼 성향이라고 봤을 때. 근데 의료기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확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아까 전에 살짝 보여드렸던 혈당을 측정하는 동그란 장비들. 네,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어요. 네. 그 중국에서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 그 자체 이제 그런 기기들이 회사들이 자체적인 플랫폼이 있어요. 그 플랫폼을 이제 각 현지에 있는 병원이랑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EMR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거랑 연결해버리면 네. 하나의 원격으로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장점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네. 요거는 이제 뭐 이게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게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건데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화면이 마치 무슨 뭐 어디 뭐 굉장히 큰 무슨 뭐 관제 센터 이런 것 같은데 이걸 뭐라 부르냐 커맨드 센터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스타크래프트에 있는 그 커맨드 센터. 커맨드 센터.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뭐냐면 대형 병원에서 네. 병원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자원을 관리하는 시설을 커맨드 센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지금 어느 환자의 그 생체 신호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바로 지금 쫓아가서 처방해라. 아니면 지금 수술 들어갔는데 지금 수술방 어디가 비었으니까 어디 네.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런 자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시스템을 커맨드 센터라고 해요. 와, 근데 저런 시대가 왔구나. 네. 네. 근데 이게 구축이 되려면 선행돼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그게 의료기기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환자에 들어가는 모니터링 장비, 그다음에 이제 어떤 모든 그러니까 통치 의료 목적의 기기는 다 의료기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런 식의 시스템이 구축하려면 결국 의료기기가 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형 의료기기 회사들은 이런 장비들을 굉장히 보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거의 10조 이상의 딜이 하나 나왔었는데. 박스터라 역시 이름은 어색하시겠지만 박스터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의료기기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힐롬이라는 회사를 네. 100억 달러가 넘게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럼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를 보면 이제 환자용 모니터링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거대 대형 이런 그 설비 사업에 들어갈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는데 네. 이걸 정리하면 네. 이 의료기기가 있음으로 통해서 기존에 그냥 플랫폼만 하는 것보다 네. 의료기기를 엮어와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의료의 가짓수 적응증이 늘어나고요. 그다음 해외로 진출할 때 훨씬 용이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선행 장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보시기에 추천주 의미라기보다는 이 의료기기 트렌드를 우리가 트래킹하기 위해서 봐야 될 만한 대표적인 기업 몇 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추천 의미는 전혀 아니고 네.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아까 말씀하신 에버시나 뭐 텔라닥 이런 게 대표적인 기업 정도가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네. 보셔도 되고요. 아까 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는 이제 신생 기업들이 신생 기업들이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실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결국엔 큰 업체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산업은 굉장히 특이한 게 헬스케어를 그러니까 바이오든 의료기기든 뭐 제약이든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M&A입니다. 결국엔 M&A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아까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에버트라는 회사더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뭐 텔레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는 그 회사도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요 세 개 움직임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내용이 정말 재밌는데 시간이 금방 날아가버려서 네. 그게 너무 아쉽네요. 네. 네. 오늘 너무 저는 뭐 사실 텔레닥 하면 또 캐시우드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또 이제 채팅창도 난리 나는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네. 예 아주 네. 네, 무난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다음에 또 연결해서 또 해주시나요? 네. 그 저야 뭐 네. 언제든지 네. 네,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어쨌든 의료기기 얘기만 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네. 뭐 사실 뒤에 있는 부분도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의료 시설을 갖고 있음으로써 거기에다가 네. 연결시켜 버리면 확장성이 네. 더 커진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디지털 헬스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건 맞는 것 같은데 다행히 최근에 매크로 상황들이 개선이 되면서 올해 어제부터 좀 그래도 회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중국도 물론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산업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역시 융합이 중요할 텐데 네. 거기서 의료기기랑 이제 의료 시설 같은 인프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산업을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제 마지막 책 한번 또 언급해 주시고 네. 마무리할까요? 저희 네. 글로벌 의료기기 오늘 약간 들으면 네. 흥미로운데 아쉬움이 있었다. 그건 네. 글로벌 의료기기 네. 이 안에 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그럼요. 내용은 네 그래서 네. 네, 이 시간을 주실 줄 몰랐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못다한 이야기들 더 네. 알고 싶은 얘기들 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 책에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여덟 가지로 구분해서 이 산업을 보실 때 어떤 프레임워크를 갖고 보셔야 되는지 먼저 이거를 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실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정리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면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의 손흥민, 네, 김충현 수석연구위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 김청현 회원님 모시고 의료기기 관련 얘기 나눠봤고요. 이 의료기기가 중요한 게 글로벌하게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있죠. 고령화입니다. 그리고 선진국화되고 있죠. 고령화 플러스 선진국병 대표적인 것들 만성질환, 특히 당뇨병 같은 것들인데 지금 의료기기의 기술 혁신으로 저희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나 혁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삶의 질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글로벌 의료기기나 디지털스는 더 중요도는 커질 산업일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고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네. 저는 미국장 분위기 나쁘지 않아서 바로 광고 보고 와서 3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